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응? 이분 일진이에요? 어떻게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? 저는 이제 고양이 상. 안녕. 네. 그리고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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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알겠다고요. 응별이에게 웃기는 바구니가 불러. 뭐 하는 거죠, 저거 지금? 남자친구 보쌈 하는 연습. 귀가 묶기 뭐 이런 거. 귀가 묶기 연습. 우리 셋이서 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수준 높은 영향가 있는? 네.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주시네요. 이게 더 유익할 대화인 것 같아서 열심히 참여해봤습니다. 혹시 제가 오니까 더 편해지셨네. 어, 네,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아까 네. 주룡님께서 아까 고기 먹다가 내가 고기를 구우니까 되게 안절부절하신 거야. 근데 그때보다 저 말씀하세요. 왜 그러신 거예요? 왜 그러냐면 네. 원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구우시는데 네. 제가 또 동생이고 하니까 제가 구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고기 사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구우려고 했는데 저 집게를 원래 안 넘기신대요. 더 안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 그래서, 아, 그래서 일부러 저절부절 한 거였습니다. 고도의 전략? 지금 옆으신가요? 잠깐만. 아, 웃기려는 거야. 아, 미안, 미안. 와이즈님 팬이에요. 카톡 이모티콘 다 사서 쓰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작가님 거 이모티콘 잘 샀는데. 네. 그 하나를 샀는데 두 개 분이 결제돼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환불이 안 되더라고. 그럼 말이 안 되는데? 어. 거는 거짓말치? 안 됐어요 진짜로. 이게 멍청한 거지. 아니, 어쨌든 감사합니다. 왜요? 사셨으니까. 내 거요. 제 거 안 샀어요. 응? 네. 뭐가요? 대화가 안 돼요. 저랑 대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구랑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방송 잠깐 없다고 생각하고 네. 그냥 편하게 잠깐 5분 정도 야자 타임 해볼까요? 그냥 서로 친한 친구처럼 했다고. 어, 쟤 왜 이렇게 어색해? 나 편해 지금. 제가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. 왜 자꾸 말을 조금 이렇게 뭔가 더듬거리는 거야? 원래 그랬어? 원래 그러잖아. 어, 알았어, 그럴 수 있어. 그래.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리고 어. 잘 진행해줘서 고마워. 말을 잘 못해서 대답을 나한테 기다리는 타이밍이 몇 번 있더라고. 그때마다 이제 대가리가 존나 굴러가면서 웃겨야 될 것 같은가? 부담감이 생기는구나. 아까 전에 내가 그 재미없었어요? 그때 이후로 그때 원하나 형이 이러고 있었고 은별이가 받아쳐주는데 되게 뭔가 재미없는 이야기 받아쳐주는 그런 뉘앙스를 내가 받아가지고 아니야. 아, 이제 진댔다. 아니야 그거 너무 약간 찐특 그거로 한 것 같아. 그래 찐따야. 드실래?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술 먹고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오히려 몸으로 웃기는 타입이다. 몸개그를 하는 타입이다.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. 말로 웃기는 타입은 아니구나. 그럼 제로투 좀 추나? 제발. 성이 뭐야? 이. 뭐야? 놀려? 아니 주영아 왜 모든 대답에 이렇게 화를 내? 뭔가 좀 가라앉히고 내가 웃게 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이걸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게 대화를 해보자고. 편하게. 군대는 언제 전역했어? 군대는 이제 자가 전역은 1월달. 네. 어 너 왜 웃어? 얼마 안 돼가지고. 뭐가? 저 때는. 네 때가 뭔데요? 빡셀 때 갔거든요. 뭐야 이거? 제가 그치 가진 않았지만 네. 저 때는 진짜 빡셌어요. 어디 갔는데요? 안 갔다니까? 그러니까 어디 군대를 안 갔다니까?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빡셌냐고. 군대가. 군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주영아 왜 화를 내? 요즘 인싸 경례법 알아? 뭔데? 넥스트 레벨 경례법 알아? 주영아 다 안 해도 괜찮아. 그러니까, 주영아 내가 말했잖아. 이거를 다 받아줄 필요 없어. 아 식사 중에 어떻게 되세요? 아까 먹긴 했지만은 네네. 하루에 한두 끼.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 배불러요. 너는? 저 배가 고픈데 먹으면 안 돼요. 살쪄요. 알아요. 뭐가요? 뺄 필요 없다는 거. 아니 너무 티나신다 주주 씨. 어? 욕 읽어보세요? 읽어보세요. 좀 빼 이 쌍년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상처 받으시잖아요. 안 미안하게 저한테도 한번 하시죠. 이거. 욕해달래? 안 미안하게 안 미가 아니라
병신의 앞니를 보여준 거였어. 그래서 아. 병신 새끼. 우와. 이주용 작가님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 아, 배우 맞아 맞아 이 배우님 잡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. 어 그래요? 이제 얘기 잠깐 기다려요. 제가 갔다 올게요. 대화도 하고 있어. 네. A few moments later. 빨간 비닐 괜찮나요? 아 이거밖에 네.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네요. 공항 도둑 할 때 쓰는 거였거든요. 어, 공항 도둑처럼 보면 어떡하지?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중요해서 어, 형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잠깐만 씨발 이거 아니야. 이게 얼굴 상에 따라서 쓰면은 그 분위기가 다 달라지거든요. 아 미안 미안하다. 그래도 많이 봤는데? 좋아.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. 저 같은 새끼야. 뉴스다 뭐지? 뉴스다 뭐지? 씨발 병신 같은 새끼가. 잘하신다. 네. 이거 혹시 그거 하려고 사신 거예요? 아, 예, 이거 그거 하려고 산 거예요. 맞아요? 어, 왜 써보시려도 마세요. 어, 한번 써보실래요? 아니요. 아, 이거 어, 안경 이렇게 네. 세트로요? 아니, 안경만 쓰셔도 되고. 응. 아, 안 써요. 그럼 세트로 써보세요. 세트로 써보셔도 어, 어. 하고 말 더 듬으시면 돼요. 네. 아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싫은데 씨발 새끼야. 벽시 같은 새끼 나만 뉴스만 너 뉴스만 보지. 잠깐만. 간단하게 네. 오늘 방송 소감이라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제가 방송에서 느낄 수 있으라 진짜 몰랐고 그걸 좀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.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. 오늘 너무 재밌게 방송했고요.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일부러 이런 거. 좋았습니다. 아 좋았어요. 아니야. 아니야. 아, 예. 은별아 너가 먼저 해봐.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 쭈쭈 씨 첫 만남인데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잘 했던 것 같아요. 성격이 좀 특이하시네요. 앞으로 샤롱. 샤샤롱. 이제 다 이제 다시. 안녕하세요. 왜요? 일단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. 근데 은별이를 그 아셔가지고 일부러 오늘 방송 반가웠고 즐거웠고요. 그 다음에 은별이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긴장된 거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바나나 어. 너무 말씀 정말 잘하시고 그 바나나님 이제 팬분들도 장난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정말 착하시고 너무 재밌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어 이 사람들 다 착하셔 착하셔.